그럼 이제 이걸 그 크리에이트 했던 것처럼 똑같이 딕셔너리에 저장을 해주겠습니다. 딕셔너리 크리에이트 에스큐엘 params 에스큐 그다음에 엔서에 params answer. 예, 저장을 해주시고, 마찬가지로 이제 렌더하던 코드 대신에 리다이렉트 코드를 쓰겠습니다. 리다이렉트 투 채트에, 이제 기획에 따라서 이거 어디로 보낼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. 그냥 학습시키자마자 채팅창 넘어가서 바로 테스트할지, 아니면 학습시키고 또 학습시킬지, 뭐로 할까요? 아까 거랑 다르게 네. 치면 그 바로 채팅창으로 갈수 있게끔 하자. 아, 그 기억을 하시네요. 아까 거는 계속 학습을 시켰는데, 이제는 그냥 학습시키고 채팅창 가기. 그러면 가르치는 쪽 가려면, new라는 데로 가야 될 텐데, 바로 채팅할 수 있게 하려면 채트 인덱스로 가면 되겠죠? 이렇게 저장을 하고, 그 다음에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. run 하면, 방금 학습시켰던 안녕하세요, 안녕이 됐고요. 안녕. 하세요 치면 방금 학습시켰던 대화가 가능해지죠. 안녕하세요. 안녕. 다시 안녕이라는 말은 아직 학습을 안 시켰는데 이렇게 엔터 치면 가르치기로 넘어가고 안녕 하면 안녕하세요로 대답하도록 해보겠습니다. 그럼 다시 돌아가죠. 예, 안녕 하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나오죠. 네. 이 위에 있는 안녕은 이제 학습하기 페이지 바로 가기 전에 그냥 혼잣말 한게 되겠죠. 컴퓨터가 대답하는 게 없었기 때문에 사람이 안녕했다가 학습 페이지 넘어갔다가 다시 안녕하니까 컴퓨터가 이제 학습 후니까 안녕하세요. 이렇게 작동이 됐습니다. 이제 여기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마음껏 추가를 해볼 수 있을 텐데요. 뭐 예를 들자면 시간 같은 거를 추가할 수 있을 거고,